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어딘가요? 파일 읽는 거 봤었죠? 대충 보시면은 파일을 왜 이렇게 불러오는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실제 코딩할 때도 요 파일 불러왔어 하는 것도 좀 아까. 자, 이남 볼까요? 이남 모듈을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모듈입니다. 이남은 스트림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림, 이남 대 스트림, 이남, 이남 대 스트림. 스트림 말 그대로 스트림이에요. 우리가 다른 언어에서 얘기하는 스트림이고, 이남은 싱크로너스하죠. 얘는 싱크로너스하고, 얘는 어싱크로너스. 그 차이점이에요. 레이지라고 보통 하죠. 레이지. 얘는 레이지. 얘는 굉장히 부지런하죠.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가 딜리전트인가요? 입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이남썸. 얘가 싱크로너스니까 여기 계산이 끝나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이남썸.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리듀스. 리듀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언어의 리듀스와 동일합니다. 그죠? 요게 어큐뮬레이트입니다. 얘가 여기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얘들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죠. 얘가 제로가 들어오는 자리가 어큐뮬레이트 여기 들어오게 되고. 첫 번째 이 맵의 첫 번째 아이템 엘리먼트가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A가 들어가는 자리가 여기죠. 그리고 1이 들어가는 자리가 여기, V. 그래서 V 플러스 어큐뮬레이트. 그죠? 첫 번째 얘부터 하고, 다음에 얘하고, 다음에 얘하고, 결과적으로, 리듀스 썸이 6이 나오죠. 이남 썸이 결국 리듀스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맵도 마찬가지입니다. 맵은 하나씩 하나씩. 얘를 여기다 던져주고, 다음에 얘를 던져주고, 결과가 리턴되는 게 리스트예요. 그래서, reduce에서 리턴되는 값하고, map에서 리턴되는 값, 데이터 타입이 좀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또 map. 요걸 요렇게도 됐죠. 이 경우는 지금 map에서 어떻게 되나요? 말 그대로 map입니다. map을 요렇게 이 펑션에 대응해서 리턴되는 것을 요렇게 한 겁니다. 그죠? 처음에, 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1이 들어오고, 다음에 1이 V에 들어오고 해서 1을 리턴을 하고, 그죠? 다음에 2 들어가고, 2가 여기 또 들어가고 해서 2가 리턴되고, 해서 리턴되는 값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리스트, 이렇게 넣은 거죠. 그리고, 키워드 리스트. 키워드 리스트도 동일합니다. 키워드 리스트도, 속에 있는 건 동일해요. 그죠? 맵이나, 키워드 리스트나, 그 속에 있는 각각의 아이템은 다 투플입니다. 그죠? 얘도 투플이고, 얘도 투플이란 말이에요. 그죠? 투플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커널 부분부터 볼까요? 자, false, true. false, true. and나 or일 때는 반드시 앞에 있는 거는 false거나 true거나 둘 중에 불린 값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불린 값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턴되는 값을 보시게 되면, 요건 L이에요. 첫 번째 것은 불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에러가 됩니다. 이렇게 에러 거죠. 두 번째 거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이렇게 두 번째 것이 그러니까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이 불린 값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거는 불린이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잘 볼까요? 디폴트에서 nil or 얘가 리턴하는 값.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두 개의 버티컬 바가 있나? 이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 얘는 첫 번째 참인 값을 리턴합니다. 얘가 참이면 얘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얘가 참이면 얘를 리턴하죠. 그죠? 둘다 폴스면 그냥 폴스가 됩니다. 그래서, 볼까요? nil or nil. 이렇게 하면은 nil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 end 있는 거,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좀 달라요. 리턴되는 것이. 리턴되는 값이 무엇인지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딩할 때쓸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end인 경우, 리턴하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모두가 참여해야 되고 모두가 참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참인 값이 리턴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죠? 얘는 첫 번째 참인 값을 리턴하고 얘는 마지막 참인 값을 리턴해요. 그죠?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얘잖아요. 그래서 얘를 리턴하는 것이고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인데 첫 번째 참이 얘잖아요. 그래서 얘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죠? 리턴되는 값이 다릅니다. and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false인 경우에는 그냥 false가 리턴되는 거죠. 그죠? 프로토콜과 비헤이비어이 있는데 프로토콜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예요. 일종의 인터페이스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이제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방식 이렇게 합니다. 대표 프로토콜. 그리고 이렇게 통신 이름만 딱 적어주면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임플멘테이션 할 때는 이렇게 임플멘테이션해서 답을 인티저에 답을 이렇게 임플멘트하고, 그리고 리스트에도 답을 이렇게 임플멘트를 하고, 그죠? 그래서 답을 해서 이게 인티저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호출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리스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호출되는 거죠. 그죠? 그게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보충어. 그래서 보충어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프로토콜은 데이터 타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나? 프로토콜 is a 데이터 타입. 그리고 behavior. behavior은 프로토콜과 좀 비슷한데, 좀 달라. 얘는 is a for function. function.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그래서 요것도 인터페이스죠, 사실상. 그죠? 자바스크립트에서 말하는 인터페이스가 요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는 데프 모듈입니다. 데프 프로토콜이 아니라. 그리고 콜백, 앳 콜백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어떤 펑션 이름과 그 펑션의 아규먼트 타입, 그리고 리턴 타입. 콜론 두개 있죠. 콜론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리턴 타입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input 타입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tring.t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string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특이하게 표현했느냐니까, 원래 엘릭서라고 하는 언어는 erlang이라고 하는 언어에, erlang이죠. erlang이라고 하는 언어에 두고 있어요. erlang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이미 요 string이라는 타입을 지정하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erlang과 비유 좀 구별하기 위해서 .t를 붙여주고 있어요. 데이터 타입에다가. .t가 붙어 있으면은, 아하, 이거는 얼랭에 있는 데이터 타입을 엘릭서 식으로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링 의미는 같습니다.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을 아규먼트로 받아서 무엇이든지 리턴할 수가 있다. say hello, 그리고 say goodbye 돼 있잖아요. say goodbye. 인터페이스 펑션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 그래서 이걸 임플멘트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excited return 다른 모듈이 이 behavior를 임플멘트 하려면 먼저 behavior 해서 greet을 적어주고, 그죠? 다음에 여기 정의되어 있는 펑션들을 다 해야 돼요. say hello, say goodbye 해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얘는 지금 보시면은 say hello만 했고 say goodbye는 안 했잖아요. 그럼 얘는 invalid입니다. 얘는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excited greet을 해서 say hello 이름 넣게 되면은 요게 실행되는 거죠. 그죠? struct 볼까요? struct가 일종의 is a kind of is similar to라고 했죠. To class와 비슷한 게. 그래서 보시면 필드 이크라고 있는 것이 요겁니다. 그리고 value가 얘예요. depth struct 돼 있고, 이 struct의 명칭은 모듈 이름이 struct의 명칭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map과 비슷하죠. map과 비슷한데 앞에 struct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map 중에서 맵에서 필더를 특정한 게 지정, 사진에 지정해 놓은 것. 그것이 스트럭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마찬가지, 맵과 마찬가지로 단 노테이션 쓸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불러올 때 맵과 마찬가지로 get을 불러오고. 그렇죠? 패턴 매칭도 마찬가지, 맵과 동일합니다. 그죠? 요렇게 패턴 매칭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할 수도 있고. 맵으로 쓸 수도 있고,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요렇게는 안 한단 말입니다. 액세스 프로토콜이라 그러는데 요렇게 맵은 요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트럭트는 요렇게 불러오지 않습니다. 요것도 뭐 나중에 필요할 때 와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 코딩할 때는 이 부분은 별로 이렇게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안 된다. 나중에 에러가 뜨면은 왜안 되는지를 찾을 때 여기 와서 이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요것도 안 돼요. 이남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맵에 struct에다가 enum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필터가 꼭될것 같잖아요. 필터에서 이렇게 키가 이메일인 것을 불러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쓸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것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업데이트하는 방식 맵하고 동일합니다. 이렇게 struct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죠? struct란 펑션.